자, 일단은 이게 버터볼 그다음에 스트링스 썰프 뭐야?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자, 이제 첫 번째 마을로 갑니다. 태초 마을. 와, 마스터볼이다. 드디어 키모노거를 만나러 가요. 플라이. 와, 이제 드디어 칠색조를 만나는 시간인가? 근데 칠색조를 만나려면 나중에 실버 하면은 무기 한번 써봐야겠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멤버가 6명 다 정해졌기 때문에 한 명도 정해졌어요. 그 멤버도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할 겁니다. 아, 근데 격투 포켓몬 상대로는 진짜 할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악타입 포켓몬 상대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왼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가서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근데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안 보여요. 칸이 존나 오밀조밀한 느낌이라 이게 쉽지가 않다. 안돼! 한 칸 미스를 해버리면 요렇게 됩니다. 예, 요렇게 되고요. 다 먹고 가려고 했더니요. 이걸 못 먹게 해? 다 먹고 갈 거야. 난 욕심쟁이니까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라고. 자, 쭉, 짝, 쭉, 쭉. 이렇게 해서 다 먹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울트라볼이어서? 근데 울트라볼도 나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중에 잘못 가긴 했다. 자, 아, 저 삐그거. 아, 잠깐만. 내가 안 한 게 있었어. 잠깐만, 나 안 했어. 아, 씨발. 이스케이프 루프. 아! 아, 씨발. 아, 기모노 여자를 안 만나고 갔네.
씨발 일본부터 저거야? 에반데 일본이 적은 건 좀. 지금 남은 게 뭐뭐 있지? 속성이? 쉣. 이제 그게 깨어났습니다. 이제 자 이제 진짜 탑에 갈 시간입니다. 똥이 아니라 이젠 진짜예요. 진짜 탑 갈 시간입니다. 시발 제가 갱가르로 진화를 시켰잖아요. 어떻게 진화시키는지 이제 알았어. 포켓몬스터 1, 2, 3, 4, 5 음악이 다 섞인 것 같은 느낌? 이젠 진짜다.
아, 이 더스컬 좋은데, 아. 더스컬을 못 쓰는 게 아쉽네. 멤버가 다 정해져서.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부터. 요쪽이 아니라 요쪽입니다. 왼쪽 쭉쭉이. 여기는 좀 단순해, 그래도. 근데 여기가 존나 안 보여요. 자, 이제. 어쨌든 아까 저 위쪽이 맞긴 한데, 아씨, 이게 잘못 내려가면 저렇게 된다 이거예요. 사실 여기부터는 외부 있는 게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두 왼쪽 중 한 왼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끝.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이게 존나 쉬워 보이잖아, 여기가. 다리도 있고, 아, 제발 결국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부터가 존나 빡세. 팩트는.
한번 봐야겠다. 그니까 저게 지금 그니까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또 해도 똑같이 그럴 거야 아마. 디에스는 빨리 감기 기능이 없는 건가? 내가 잘 몰라요, 디에스를. 디스 이즈 인디드 호오 The Guardian of Sky around here from ancient times. So many have tried and tried, only to failed. Your heart and the clear bell in harmony have finally made it appear. Don't you see? Who must have been waiting for someone like you all time, this time? Wouldn't you agree? 야, 레벨 50이야? 마스터볼 그냥 씁시다. 아, 귀찮다. 한국인이다 보니 호우는 싫고요. 매
어? 얘가 여기서 나와? 존나 절묘한데? 이제 내려가야 되는 시점이라. 아, 드디어 전설의 포켓몬 호를 얻었다. 오. 와, 드디어 해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얻어야 되는 포켓몬은 메타그로스입니다. 아, 그나마 블래키랑 팬텀이 걔 사기여서 토대부기도 덤으로 사기긴 한데, 쟤네가 사기여서 이 시나리오를 실행시킬 수 있었거든요? 진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아니었으면 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술이 뭐지? 오! 되게 편해졌어! 뭐야, 기술이 20개밖에 없는데? 미친. 얘는 근데 기술이랑 하기 좀 그렇긴 하지. 어쨌든
어쨌든 착용 아이템 자체가 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그냥은 못 가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닉을 안 바꾸는데, 호우는 싫어서 그냥 매로 바꿨습니다. 제 자력기가 워터풀이라 쟤는 워터풀이 있어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뭐 문스톤 쓸 일이 있으면은 여기로 오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씨, 잠깐만. 야, 아니지 설마. 아 씨발. 개새끼가. 잘 가요. 잘 가. 쉣볼. 피할 수 있는 예전 골드면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은 나도 잘 몰라. 아, 이 옆에 써 있구나.
여기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피하면 됩니다. 자, 맵을 잘 보면은 피할 만한 구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네요. 야, 제가 방어력이 좀 많이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냥 후까죠? 제가 어차피 갱가보다 느려, 그래서 그만합니다. 쉽고. 이런 식으로 피하면 돼요. 뭐 피할 만한 곳도 있을 거야. 있긴 있는데 여기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씨, 진짜 어떻게 딱이 야, 이 새끼야. 예. 와, 개꿈수 쩔죠? 이게 꼼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돼, 이 새끼야. 나
더스클롭스? 응, 그냥 가. 야, 어떻게 이걸 찾았다? 미친? 이 새끼야? 응, 수고띠. 한 방이면 다 되죠? 미친, 잠깐만. 야, 교체. 숫자로 다 되는 거 아니죠? 응, 안 되죠?
안 수고띠. 네, 얘 단점이 뭐냐면 스토리용으로는 공격기가 거의 없어요. 숫자가 공격기 숫자가 너무 없어갖고 그게 단점이기는 해. 응, 안 되죠? 4분의 1. Thank you. 아이고, 람파도스. 걔네 손에 얼음파이프 채우네.
엠파로스. 엠파로스. 암파로스. 아, 얘 걔 아닌가? 아씨. 바로 바로 잘 가. 수고기. 오, 약점 모음 뜯는 내 알바니고. 고잉. 근데 절로 갈 수밖에 없어. 수고기. 신세쪼가 근데 스토리용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딜 하나는 존나 좋기는 해요.
그래도 맥스리바이브가 몇 개 떠주니까 나쁘진 않네요. 마초키 같은 경우는 이제 종족값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사실 기배도 그렇게 썩 스토리용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눌러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눌러 앉는 느낌이 아니에요 써보면. 별게 다 있네.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냥 절로 못 가. 빡세네 진짜 미션 진짜 근데 메타그로스 있는 거 맞나? 아씨 슬슬 뭔가 메타그로스를 잡겠다는 그 느낌이 안 나오네 아니 왜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선생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때 맞힌데. 아씨. 아 잠깐만 아씨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지금. 아 뭔가 되게 좀 안 좋아요 기분이. 농락당하는 기분이야 지금. 아니 저기 왜 쓸데없는 돌이 있는 거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저거는. 돌이 너무 쓸데없는 곳에 있는데. 여기가 아까 그 출구 같은데 아니었냐? 아씨. 아, 뭐지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러면. 아, 솔직히 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길을 도대체 어떻게 가야 돼? 아니, 존나 어처구니 없는 곳에 저런 게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있어야 될 때 왜 있어야 될 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는 기분이 드는 거지 자꾸. 씨발 지금 이거 뭔가 갈 수는 있는 건가 이 기분이야 도대체. 아 씨발 좀 너무하네 이거는. 아 진짜 저 돌 위치가 저 따위만 아니었어도 진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돌 위치가 너무 저 따위라. 아니 여기 뭐 지금 내가 안 지우는 거는 메타크로스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메타크로스 있다는 얘기 들은 거 같거든?
아씨. 길 진짜 저 땅으로 만든 건 씨발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슬슬 그걸 좀 해볼까? 레펠 하나 뿌려봐야겠다. 씨발 존나 족같이 통과해야 되네 이거. 와 에반데 저거. 스모크볼은 됩니다. 참고로 착용룰에 스모크볼은 돼요. 좀 갖고 튀는 거기 때문에 된다고. 나머진 안되고 찔같이 갖고 튀는 애들은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구멍이 지금 두 개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 구멍 중
와, 다행이다. 와, 쟤 여기가 적인 줄 알았어. 여러분, 아, 참고로 그 한카리아스가 좋기는 합니다. 근데 제 한카리아스를 안 잡는 거는 저한텐 이미 한카리아스 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오케이? 와, 나 근데 얘한테 뒤질 줄은 몰랐다, 나도. 왓? 제가요. 아, 씨발, 아이스 펀치는, 씨. 에바지! 저게 왜 나와, 미친놈이.
이건 죽여라 제발. 수고띠. 이제 챔피언 로드까지 다 끝났습니다. 일단 다 끝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집 돌아가는 거 있지 않나? 나 한 70개 정도 사겠습니다. 조건모 와 70개 사니까 그냥 106,000원이네?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